오케이, 사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동물들의 놀라운 세상, 동물들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amazing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겠죠. 먼저 대화파트 function, 외모 묘사하기입니다.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그거 뭣같이 생겼냐? 이런 뜻이죠. What does it look like? 오케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오케이, like가 일로 갈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Like what does your cat look? 또는 like what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까? Like what은 How does it look? 해도 된다 했습니다. How does it look?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it look like? 날씨 물어볼 때도 비슷한 거 했었죠. 날씨 어떻니? 할때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해도 되듯이. 이것도 뭐. 근데 보통 이제 외부 묘사할 때는 How does it look은 잘안 써요. What does it look like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 부사도 될수 있고 형용사도 될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It's small and it has gray hair. 어제 크기가 어떻고 그다음에 and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건 생략했을 때 동사의 형태가 have가 아니고 is니까 it has gray hair. What does it look like? It's small and it has gray hair. 그다음에 정보 묻기.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말죠. More about it. 오케이. 전체적으로 tell 동사를 쓰는 이유는 tell a About B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Tell A about B.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때, Tell A about B인데, 여기다 more를 넣어서, 뭐,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더 얘기해 달란 얘기니까, 뭐, Give me more informatio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ell m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좀 줘봐. 이런 식으로,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tell me more information. 뭐, tell이나 give나 다 사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Can you tell me? 또는 뭐,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할 수도 있습니다.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근데 explain 쓸때 조심해야 될 건, explain은 뜻이 설명하다란 뜻이죠. 근데 얘는 사용식 동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구조로 쓸수 없다? explain a b 해가지고 a에게 b를 설명하다 이렇게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xplain을 쓸 때는 b가 빠집니다.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이렇게 explain은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 우리말로는 설명하다니까 a에게 b를 설명하다 이게 될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의외의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바꿔 쓸수 있는 게뭐 tell me more information 뭐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더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명 묘사했더니 간단하게 묘사했더니 좀더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It has a long tail 꼬리도 길어요. 뭐 이게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How does your cat look like? It's small and it has gray hair. 정보가 부족하니까 Can you tell me more about your cat? My cat has a long tail. 꼬리도 길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주격 관계 대명사 다 했던 거죠. 접속사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에 대한 얘기죠. 자, 이미 우리가 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뭐 설명 정리를 하고 싶은데 뭐좀안 씁니다. 뭐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라는 거. 근데 한 문장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앞에 오는 거, 이 어떤 시 앞에 오는 걸 보고 선행사라고 한다.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라는 자리에 뭐 후가 올 수도 있고, whom이 올 수도 있고, 대시 올 수도 있고, 위치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주격 관계 대명사를 했으니까 whom이 오는 경우는 제외겠죠.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관계 대명사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사의 형태. 오케이, 선행사가 단수이고 문장 전체의 시제가 현재라면 여기에 뭐 비동사라면 is가 오고 일반 동사라면 뭐 make 같으면 makes, buy 같으면 buys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Scientist who were studying crows가 did an experiment.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이거 보면 까마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다였는데 얘 때문에 중이었던 과학자들이 Scientist who were studying crows가 한마디로 봤자 데이죠. They did an 그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데 주격 관계 대명사 뭐얘 대신에 which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거 했죠. 사이언티스트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가 뒤로 들어갈 때뭐두 문장 분리에 대한 얘기. 두 문장 분리하면 Scientist did an experiment. 뭐 제가 좀 불러내야 되겠네요. 정리하기 위해서. 두 문장 하면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더하기 그들은 까마귀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두 문장이죠.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만들어 보면 까마귀들을 연구하고 있던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들이 아마 길어봤자 데이가 오케이 이런 표현이죠. 과학자들이 실험했다. 사이언티스트가 디드했다. 무엇을 언 엑스페리먼트를 더하기 데이 were studying 문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합치려면 반복된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갔죠. 밑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계사가 될 거다. 그럼 네가 꾸미로 갈 거야. 우리 관계사 할때 했던 내용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반복된 것을 찾죠. 얘를 뭐 사람이니까 사이언티스트니까 후 또는 대수로 바꾸죠. 근데 원래 형태가 데이였단 얘기가 얘가 사이언티스트가 이 속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문장 속에 다시 들어왔는데 무슨 격으로서 들어왔다? 주격으로서 들어왔단 얘기죠. 그래서 얘가 좀 이따 바뀌게 될이 후를 보고 대수를 보고 주격 관계사라고 하고 생략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얘가 이제 후로 바뀝니다. 그쵸? 후로 바꾸면 후로 바꾸고 이 관계사 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관계사 절 속에 만약에 이 후가 이 뒤에 있었다면 이 뒤쪽 어디에 있었다면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가 주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미 앞에 있는 상태니까 들어갈 준비 끝. 뭐 뒤로 들어간다? 선행사 뒤로 들어가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생략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관계사 전체적으로 배웠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얘가 둘중 뭡니까?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얘가 현재 분사란 얘기는 선생님 분사란 말잘안 쓰죠. 분사란 동사가 뭐된 거다? 형용사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죠. Scientist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은 요 단계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에서는 요 단계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얘가 온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얘 쳐다보고 두 번째는 얘 쳐다보고 시제가 과거고 선행사가 복수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였는데 데이 워즈일 리가 없죠. 시험 문제 조심해야 될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요런 것들 배웠고요. 그럼 접속사 if에 대해서 또 정리해보면 일단 접속사 if 하면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무슨 절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종속절이고 종속절 중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종속절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주절이라는 얘기고요. 주인이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얘가 종속절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의미로 얘기하면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If가 없으면 너는 이 새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You are wrong.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 둘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냥 독립되어 있는. 이때는 쉼표를 할 수도 없고 마침표 찍어야 되죠.
너는 뭐 이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너는 틀렸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 앞에다가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이렇게 누가 뭐 한다라는 의미 앞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접속사라고 불리는 뭔가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자가 떨어지고 if 때문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다라는 말이 떨어지고 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면 시간에 접속사 when이겠죠.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뀌면 이유의 접속사 because나 as since겠죠. 뭐뭐 한다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걸 보고 조건절이라고 하고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네 생각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의미가 생각한다면 생각한다였는데 얘 때문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뀌는 법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리고 종속절의 특징은 위치를 바꿀 수 있죠. You are wrong if you think this bird is special.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쉼표가 필요 없고 종속절이 먼저 나오면 이 위치에 반드시 쉼표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쉼표 안 하면 서술형 문제에서 쉼표 없으면 틀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먼저 나왔을 때는 또 여기다가 쉼표하면 틀렸다 했습니다. 주절이 먼저 나왔을 때 종속절이 뒤에 있으면 쉼표가 필요 없고 종속절이 먼저 나왔다면 종속절이 끝나는 자리에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적인 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건이 자리에 절대 이런 거 넣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가 내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는 영어 쓰면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we want play soccer 이렇게 되죠.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말 다시 봅니다. 이 말과 이 말, 이두 말을 합치면 뭐 자연스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내일 비가 올때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되죠. 자, 요렇게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뭐 일단 요거 전체적으로 컨트롤 C 합시다. 뭐 어차피 써먹을 거니까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접속사 비가 온다였는데 다자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종속절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접속사를 붙이죠. when을 붙이죠. 그러고 나서 종속절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쉼표하고 근데 이게 자,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의 무슨 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현재 시제가 되셔야 한다 했죠. 그쵸? 그럼 이 시간의 부사절하고 똑같은 문법이 조건의 부사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면 만약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가 들어갔다?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현재 시제가 되셔야 된다는 규칙. 이런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를 배웠는데 if 말고 여기서 지금 이제 책이 좀 부실한 게 if 이 조건절을 할 때는 if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if 말고 if not 이거를 해야죠. if no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습니까? unless였죠. unless 이런 표현 한다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구할 것이다. 뭐 이런 거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if it 위에 문장에 not을 넣어야 되니까 doesn't rain tomorrow. We want, 아, we will play soccer. 이렇게 되죠? 근데 if하고 not을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unles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unless it rains 해야 되는 거 아시죠? rains tomorrow we will 뭐 난리 났네요. 막 바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unless it rains 해석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둘러봐도 낯은 없지만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본 적이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사과에 나올 단어들입니다. 일단 뭐 단어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뭐 클래스 카드로 봤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크라우 까마귀죠. 드랍, 떨어뜨리다. 드랍은 이제 드랍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네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떨어뜨리다도 되고 떨어지다도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뜻 중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 게 얘죠.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얘가 뭐된 거고 타동사 된 거고, 얘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누가 떨어진다죠, 그냥. 이럴 때를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뭐 대표적인 게 change 같은 게 있습니다. change는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고, hurt도 마찬가지죠. hurt도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되죠. 자동사, 타동사 모두 할수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favor, 이솝스 favor 나오죠, 이솝과. 그 다음에 female, 반대말은 male이다. 이것들은 기본이고요. male, 그러면 수컷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floss, 치신질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ide, 3단 변신, hide, hid, hidden. human, 알 거고요. jar, later, see you later, 얘기하죠, 나중에. 자, 그러니까 late가 뭐도 되고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 비교급이죠. 더 늦은도 되고 더 늦게라는 말이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lately 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late 하고 lately 하고 아무 관계 없다.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었죠. recently, lately 이런 것도 최근에. 그 다음에 leave 3단 변신은 leave, left죠. 그 다음에 level, 높이, 뭐 water level 하면 물의 높이겠죠. 뭐 level of the water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ose, lost 말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ow 낮은, 높은은 high. 오케이. low 하고 high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high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뜻으로 얘기하면 낮은도 되고 낮게도 된단 말이야. low가 낮은도 되고 낮게. 뭐 low mountain 이러면 낮은 산, 어떤 산이지만, fly low 하면 어찌 날다, 낮게 날다. 이때는 형용사, 이때는 부사. 뭐 그럼 높이 날다, fly high 하면 이거 부사고요, high mountain 하면 이건 형용사고요. 그래서 lonely, high, 뭐 highly라는 단어 있습니다. highly, 참고로 highly는 high하고 아무 관계 없이 매우란 뜻이라는 거. highly 조심해야 됩니다. high 혼자 형용사 부사 나오고 low도 마찬가지, 어떤 어찌 난다. 오케이, octopus. 뭐 스로 끝나니까 es 붙여서 복수형 하고요. once, 한때, 언젠가. 나중에 접속사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접속사로서는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입니다. pile 뭐 stack하고 같은 말이고, 포개 놓는 거죠. 쌓아 놓는 거. 파일 말고 파일은 컴퓨터에 나오는 걸 파일이라든지, 어떤 문서 꾸러미를 파일이라고 하고요. F하고 P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P읍으로 생각하는데, 뭐 영어권에서는 분명히 다른 소리입니다. 프로텍트 동사, 프로텍티브 형용사. raise는 뭐 raise your hands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raise your hands, 손들어 이 말이죠. 자, 여기서는 raise 같은 경우에는 rise하고 비교합니다. raise는 무엇을, 여기에 raise your hands라고 목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raise는 뭐다, 타동사다. rise는 올라가다니까 얘는 뭐다, 자동사다.
뭐 R로 시작하지만 또 스펠링도 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사 쓸 때하고 타동사 쓸 때하고 자동사 쓸 때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raise는 그 외에도 기르다라는 뜻도 있죠. 기르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shall 껍질이죠. solve 해결하다 풀다. 명사형은 뭡니까? solution이죠. solution 해결책. solve solution 파생어 알아두시고요. store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명사로서 가게라는 뜻으로 많이 만나봤죠. 하지만 이렇게 저장하다, 뭐 저장하다라는 뜻일 때는 save하고 같은 뜻이죠. save나 또는 뭐 keep 같은 거. store 컴퓨터 저장 장치를 보고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 창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창고, 스토리지, 창고, 스토어. 동사라도 쓰이고 그 뜻이 저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템플,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thirsty, 목마른. tool, 도구 수단. tooth, teeth,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while, while은 뭐 동안인데 뒤에 뭐가 온다. 접속사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주어 동사다. 이거랑 비교되는 게뭐 3일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기간 동안, during last summer, 어떤 것도 안 만길어봤자 어떤 것 동안, during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누가 뭐 하는 동안, while. 그리고 이제, while 쓸 때,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while은, Y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일 때 쓰느냐? 한 동작은 이렇고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일 때 Y를 쓰고 이 부분에 while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제가 요 느낌일 때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teacher. 내가 뭐 걸어가는 동안 길을 따라 이거 뭐뭐 따라서죠. 길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요런 느낌이니까 진행형으로 한다는 거. while 쓸때 이런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어떤 짧은 시간을 얘기하면 짧은 시간. for a while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for a while 잠깐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원이죠. one 벌레고요. do an experiment. 와, 아까 전에 봤을 때 did an experiment. find out. find out은 비슷한 말이 뭐 solve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알아내다. 그 다음에 make an announcement는 announce하고 같은 말이죠. 알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 notice하고 같은 말이고요. 알려주다.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메이커나 통째로 알아두시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pull out. 당겨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pull의 반대말은 뭐 push. 밀고 당기고. pull 당기고 push 밀고. watch out for 어떤 것. 어떤 것을 조심한다. 뭐 watch out for the car. 뭐 자동차 조심해. 이런 것들. 뭐 be careful하고 의미는 비슷한데요. 근데 뭐 바꿔 쓰기 좀 어색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Watch out, be careful. 여기다가 뭐 watch out 뒤에 for를 넣어서 어떤 것을 붙이면 어떤 것을 조심하다. Watch out for 통째로 알아두시면 두시면이 아니고 두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모 묘사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외모를 묘사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What does it look like?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처럼이죠.
뭐 그거는 못 같이 보이냐 이런 거 썼습니다. 못 같이 보이냐. 뭐 이거 같은 표현은 그것은 못 같이 보이냐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what, like what. 뭐 영어스럽게 쓰면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그것은 못 같아 보인인데요. 뭐 사실은 이거 같은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 그것은 못 같니? 이래야 되니까 what is it like 해도 되겠죠? 뭐 그게 이게 그것이 무엇을 좋아하니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 좋아 무엇을 좋아하니 하려면 like를 동사로 써야 돼. 여기 does가 와야 되겠죠. 그것은 못 같니? What is your cat like?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여기 비동사니까 it is를 is it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동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does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은 how does it look 였습니다. how does it look 그것은 어때 보이니 라는 뜻이죠. 묘사할 때 쓰는 거고요. it's small and has gray 아까 나왔던 거 그래서 못 같아 보이니 외적 특성이나 뭔가 외적 특성이 못 같이 보이는지를 얘기하면 되죠. 헤 hey, 생김새 같은 거 맞다. What does 뭐 여기에 day가 오면 what do they look like 하면 된다. What does Mr. Brown look like? What do the sunglasses look like? 선글라스 어떻게 생겼어요? 뭐 선글라스 잃어버렸어요 했을 때뭐어 알겠어요 찾아드릴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What do they look like?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김새 외적 특징이나 생김새를 말할 때는 뭐 요런 거뭐 요런 것들은 무슨 씨들? 뭐 어떤 시 쓰는 거죠? 어떤 시? It is red, it is small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떤 무늬 뭐 has, it has star patterns 뭐 이렇게 쓰겠죠? 뭐 무슨 패턴? It has star pattern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질을 얘기하면 it is made of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i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진 재질이에요. 키, 옷차림, he is wearing sunglasses 뭐 이런 거겠죠? 뭐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안경 끼고 있는 중이에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나온 거, he is tall, 키를 얘기하고 있죠, and he has short brown hair, 머리 색깔을 얘기하고 있죠. 뭐 형용사랑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명사하고요. My dog has a long tail and short ears, 뭘 갖고 있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긴 꼬리와 짧은 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 short, medium, average, tall 공통점 형용사 이렇게 medium, average, tall 그다음에 뭐 he has 이런 거죠 she has blonde hair 뭐제 얘기네요 he has curly hair, wavy hair he has straight hair 제 얘기는 아니죠 curly, wavy, average, medium, 같은 blonde 같은 단어 같은 거 처음 나오는 단어들 익혀두시고요. 다음에 정보 묻기.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이건 바꿔 쓸수 있는 것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표현, 대체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좀더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 정보 더 주세요. 할 때,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뭐,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뭐, him, 목적격 읽어보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your hat? Tell me more about. 뭐, can you tell me 해야 되겠지만, 명령문으로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hat else? 그 밖에 다른 건요. What else? 그 밖에 다른,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뭐, in이죠, in. Is there?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something 말고요. Anything, 그 다음에 anything special 모주해라. 어순,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Is there special anything? 아니고,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them, him, her? 오케이. 그래서,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조동사 can이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be able to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제일 먼저 우리가 중립 때 can을 배울 때뭐 주로 이걸로 능력을 얘기할 때 ability죠. 능력이 영어로 ability를 얘기할 때 A가 계속 이상하겠는데. 능력을 얘기할 땐 표현일 때는 be able to can. 근데 can I go home 할 때는 허락받는 거죠. Can I go home? Can I는 may I, could I 3종 세트였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것도 추측의 may도 있죠. 이렇게 허락의 may도 있고 추측의 may도 있죠. 추측,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요청도 되죠, 요청. Can you죠, can you help me? 지금 요청이 빠져 있죠. 아, 여기 있네.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할 때, can you? can you는 좀 친한 사이라고 얘기했었죠. Can you 대신에 뭐, will you? 또좀 친한 사이. 뭐, could you? would you? 뭐, you가 들어가면 4종 세트겠죠. 4종 세트. 해주겠니? Will you open the door? Can you open the door? Would you open the door? Could you open the door? 그래서 능력과 허락과 요청과 추측에 can이 있다라는 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미래 교과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과 대화. 리슨 앤 스픽 원 A. Listen and talk A. 오케이, 토크하네요.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저는 찾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My scarf를 excuse me 하죠. Excuse me. I'm looking for 하죠. I'm looking for my scarf. Excuse me에 대해서 설명할까? 이렇게 하면 실례합니다이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 넣어서 Excuse me 하면 이건 뭐라고요?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였는데 여기다 물음표 또 해놨어. 실례합니다 해야 될 자리에. 뭐라고 말했으니까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물음표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look for 알고 진행형이죠.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없고요. 야, 이게 이제 묘사해달라고 하는 거. What does it look like죠? What does it look What does it look like? like? 오케이. 그래서 뭐 my scarf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at do they look like가 아니고 what does it look like?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만약에 I'm looking for my glasses였다 치자. 이러면 what do they look like 해야 된다는 거, 영어의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지금은 my scarf니까 your scarf는 이시죠. What do they look like? 그랬더니 그것은 긴 면으로 된 이거는 이제 형용사 쓰는 거고요. 얘는 재주를 얘기하는 거죠. 면이 C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래서 it is long 하죠. It's a long cotton scarf 하죠. 오케이. 그래서 묘사할 때 이렇게 형용사 재료 넣을 수 있죠. long cotton scarf 긴. 근데 뭐긴뭐 스카프 면 많고 또 스카프 짧은 거 어디 있습니까? 뭐긴거 목도리겠네. 목도리 다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뭐라 그럴 거다.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Tell me more about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 뭐 them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단수니까 스카프. 오케이, 같은 표현은 tell me more about it. 뭐,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다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it? 오케이, 뭐, tell me more information. 이런 것들.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Explain 쓸 때는 be 빠져야 되는 be를 빼야 된다 했죠. Can you explain 어찌? more, 무엇에 대해? 왜, 그 밖에 딴 건요? 그 밖에 딴 건요?
What else? 이런 거 있었죠. Okay. Well, it's gray. 그렇죠. Well, it's gray. My scarf is gray. Okay. I will go and check. 그렇죠. I'll go and check. 확인하다. Check죠. Check 해볼게요. I'll go and check. 오케이. 여기까지 스카프 찾는 사람과의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an I, 뭐, 여기에 I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종 세트.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죠?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you help you? Will I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상유에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겠니? 4종 세트. 4가지. I 그래서 Do you need my help? 하고도 같죠?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some help? May I help you? 뭐 여기 you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Do you need로 하죠, 보통.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그랬더니 I lost 과거시 I lost my bag. I lost my bag.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생각한다. 무슨 시제에 생각한다? 언제 두고 왔다고? 과거에 두고 왔다고 지금 생각한다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엔 내가 화장실에 두고 왔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 이 부분에 어떻다?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든다? 완벽문을 것으로 바꾸는 그 녀석이죠. 그래서 I think that이죠. I think that 생략할 수도 있죠. I left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시제는 현재, 여기는 이렇게 과거라고. I left 그 다음에 무엇을 it을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 in the restroom 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하고요. 공공장소에 있는 좀 넓은 화장실을 restroom이라 합니다. 휴식하는 거기서 똥 싸면서 쉬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my back 여기에 댐이 오면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단수라는 거. I lost my bag. I think I left it. 시제 얘기했습니다. 현재 생각한다. 과거에 두고 왔다고. In the restroom에.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여기에 I left it in the restroom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여기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the thing 들어갈라 했더니 벌써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고 그 말은 w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I think that I left. 이런 것들 좀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es 아까 단수였죠? What does it look like? 오케이. What does it look like? 대단했어요. How does it look? What is it like? 못 같아요? What is it like? 그랬더니 It's small and yellow.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용사 두 개를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다?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Like, what, 또는 how. How에 대한 대답은 형용사가 될수 있죠. It's small and yellow. My bag is small and yellow. Okay. 그 다음에 tell me more about it. 바꿔 쓸수 있는 거 what else죠? What else? Tell me more about it. 이거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또 가르쳐요. Okay, can you tell me? 요청이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more of it? 뭐 이거 다 똑같은 뜻으로 아까 했죠. Tell me more about it. What else? 추가 설명 요청하기. 그랬더니, well, 이러겠네요. Let me think죠. Let me think. Let me think가 뭐, 제가 좀 생각 좀 하게 잠깐만 놔두세요. 우리말스럽게,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내가 생각 좀 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누가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뭐뭐가 있다란 표현이죠. 뭐뭐가 있다.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let me think. 그래서 그다음에 it has 썼네요. It has what? It has two pockets. 어디에? Outside. 이쪽에. 그러니까 my bag has two pockets outside. How many pockets? 이 대답 듣고 싶다? How many pockets? 이게 통째로 돼서 앞으로 갑니다. How many pockets does it have outside? It has two pockets outside.
그래서 이제 it has two pockets outside로 묘사하는 거죠. What else에 대한 얘기. Tell me more about it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Do you need, 뭐, can I help you? 뭐 이런 거죠. Do you need help? 썼네요. Can I help you? 하고 여기에 아, 여긴 do인데 I를 쓰면 도와드릴까요? 니까 Can I help you? 근데 can I는 조금 뭐 친한 사이 느낌이니까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런 게좀더 적당하다. Do you need help?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거. Yes, I lost my umbrella. 시제 과거에 잃어버렸으니까 lose의 과거형. 오케이. 그 다음에 my umbrella 단수일지 복수일지 마음을 딱 잡고요. 이시주어 단수. 그래서 what do they look like? 아니고 what does it look like? 그렇죠. What does it look like? 뭐까지 생겼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일단 형용사, 형용사로서 like, what, how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It's long and navy. My umbrella is long and navy. 길고 남색이에요. 뭐 이건 불충분하죠? 더 말해달라 나오겠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Okay. Can you tell me more? 뭐 about it 빼도 되겠죠. About your umbrella? Okay. What else? 맨날 씁니다. What else? 그 밖에 딴건더 없나요? 간단하게 what els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explain more? Yes, it has 하겠죠. Yes, it has star patterns. star 패턴이 어디 있겠어? 물건 위에 있으니까 전치사 on과 그 다음에 it. It has a star pattern. 별문이 한 개가 있네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별이 한개 그려져 있다. 요거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묘사한 것과 맞는 그림을 고르세요 했는데 막 별문이 여러 개 있는 거 고르면 안 됩니다. 별문이 한개 있어야 돼요. 예, 뭐 가방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막 별이 많이 있고 다른 가방은 이렇게 별이 한개 있으면 이 녀석을 골라야 되겠죠. 예, 어가 원의 의미니까 It has one star pattern on it. 오케이, Do you need겠네? Do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May I help you? 그랬더니 I'm looking for 나왔죠. 예, yeah, I'm looking for my cat.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자 my cat 다시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what else 아뭐 what does it look what is it like? 못 갔나요? what is it like? what does it look like? 오케이 자 이번에 이런 거 나와요. it's not 이거 뭡니까? 이거 t로 시작하는 거죠 그거? it's not and she has black hair는 못 세니까 안 붙이고 she has black hair. 이게 그거죠. Well, it, she 썼네요. 암컷인가? She's not that big. 아, 베리 썼네요. 재미없게.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at이 이런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이거 이 that을 보고 부사라 합니다. very랑 같은 뜻. It's not that big. It's not that big. And she has 했나요? And she had 생략할 수 있는 거 자꾸 쓰고 있네요. 생략했을 때이 자리에 have가 오면 she have 하고 있는 멍청이가 되니까 조심하겠습니다. And has black hair. She's not that big. She's not that big. And has black hair. Okay. Tell me more about it. 아,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더 얘기해야 될라 나오셔야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저그 다음에 이 표현 추가 설명하기에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요청하기 있나요? 어떤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거?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거죠. 어순주의. 그 다음에 이거 about her. Okay,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Is there죠?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이 표현 처음 나왔네요. 이것도 추가 설명. What else하고 같은 역할하는 거, 엘씨는 이상하게 썼네.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What else? She has, 했겠네. She has a short tail. 짧은 꼬리가. She has a short tail. Okay, listen, speak C. Okay, 자꾸, 이거 토크를 왜 쓰냐? 보통 speak C는. 뭐, 어쨌든. Okay, 그래서,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공손하겠네요. can보다는 may가 좀더 공손하네요. May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Hey, I'm looking for my dog. His name is Prince. 뭐이 정도 문장은 뭐 중의인데, I'm looking for my dog. 그다음에 걔가 수컷인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 His name is Prince. 오냐오냐 키웠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니? How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아, 선생님 방금 How does he look like라 했냐? 정신 나갔네요. How does he look? What does he look like? What is he like? 못 갔니? 묘사 요청하기. 형용사와 이제 뭐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가 히스였죠. 히스. He is very small and has short white fur hair 됐네요. He is very small and he가 이제 드디어 he 생략했다. 아유 참네. 해 보면 안 된다는 거. Has short white hair. 짧은 흰털을 갖고 있다. 오케이, 뭐다 작네. 오케이,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맞습니까? What else?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im? 오케이, 정말 길어요. He has a really long tail 하겠죠. He has a really long tail. Really long tail을 갖고 있다. 뭐 쉽습니다. 묘사하기. 오케이. 뭐 I see. 그다음에 and one more thing 하겠죠. And one more thing. 그다음에 where 어디에서. 그다음에 너는 잃어버렸니? 시제 과거니까 where 시제 과거. 오케이. 그래서 where 시제 과거. Did you lose him? 하면 되겠죠. And one more thing.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이걸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정보 요청이죠. 이 표현도 one more thing 한 다음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추가 정보 요청하는 거죠. 잃어버린 장소도 묻고 있습니다. Where did you lose him? 그랬더니 I 시제 과거니까 I lost him in front of the gate. 내가 잃어버렸다 시제 과거 near the main 아 앞에서 많이 근처니까 near the main gate 뭐 이런 것들이고요 문장 무지하게 쉽죠 오케이 I see 오케이 가서 안내 방송 자 안내 방송 하다 뭐였습니까 make an announcement죠 I'll go and make 하면 되겠죠 I'll go and make an announcemen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하는 표현,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wait here? 이거죠. Can you please wait here? 네, 그래서 해줄 수 있겠니? 요청하는 거. 요청이니까 4종 세트. Can you wait? Will you wait? Could you wait? Would you wait? I'll go. 여기 I를 생각했죠. I'll go and I'll make an announcement. Make an announcement. 통째로 알아두시라. 오케이 물론이죠 of course sure 이런거죠 thanks 많이가 뭐에 많이 much도 있고 very much도 있고 그 다음에 much가 그때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라는 어짓이니까 a lot thanks a lot a lot이 많이니까 부사 어찌고 바꿔 쓸수 있는 건 thanks much 얘도 형용사로서 많은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much money 할 때는 이거죠. a lot of money로 바꿔 쓸수 있죠. much money 할때 much는 a lot of. thanks very much 할때 much는 a lot. 오케이. draw and talk인가 이거? 텔이야. draw and tell. 니 맘대로 다 해라. 오케이. 소개하는 표현에 소개하는 표현. 동격 사용됐으면 동격. this is my dog, 토토죠. 그래서 아 코코 네, 소개하는 표현일 때 시작할 때 소개하는 표현인데 뭐 여기다 이런 거 쓰면 완전 어색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암컷이죠 She's not big but she is not big but she has 가지고 있다 했어 very strong legs she is not 뭐 big but she is not that big but she 나오나요? 아, 이렇게 했네요. 그녀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대신에 그녀의 다리가 튼튼하다 했네요. Her legs are very
strong. She's not big, but her legs are very strong. She has strong legs. 그다음에 코코는 두 다리로 서서 그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능력 말하고 있죠. 능력. 그러니까 코코가 할수 있는 건두 다리로 설수 있다라는 표현에도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춤을 출수 있다에도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동사 한 번만 쓸수 있겠죠. 한 번. 한 번만 써도 됩니다. 뭐이 부분에 생략해도 되고 이 부분에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에 맞춰 춤추다가 전치사 뭘 쓴다 to를 쓰죠. 그래서 코코 can 시작하겠죠. 코코 can stand.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on two legs죠. 코코 can stand 두 다리로 전치사 on 썼습니다. on two legs and she can 생략했나요? and she can 생략해 버렸죠. 그러니까 코코가 she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 dances가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요거 3인칭 단수인데요? dances 와야죠. 자, she can이 생겼는데 무슨 she can dances냐? she can dance지. and dance to music 됐습니까? 이 녀석의 형태 주의하세요. she can이 생겼었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she can dance music. she can stand on two legs and dance music. 뭐 음악 틀어놓고 두 다리로 막 걸어 두 다리로 서서 춤춰봐 이러면 뭐할수 있는 녀석이 코코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오케이 뭐 의견 말하기네요. 나는 그녀가 엄청난 댄서다라는 것. 자 이거 나는 이것을 생각했는데 이거 완벽한 그녀가 엄청난 댄서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들었으니까 그 녀석이고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죠. I think. 인가요? 생각했네요. She's a great dancer. 그래서 여기에 완벽한 문장을 건반 들은 대시 생각했다는 것도 뭐 알아두시고 대화 파트 되게 싱겁네요. 싱겁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수업을 해야 돼서 클래스 카드 정리는 완료했고 그다음에 뭐 책으로 전체적인 내용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